한 여성의 가방에 카메라가 달린 작은 물건이 보입니다. 물건과 휴대폰 앱이 연동돼 사용자와 보호자의 휴대폰 화면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블랙박스 개념의 물건입니다. 강혜림 대표가 개발한 제품은 촬영 기능과 함께 다양한 범죄 예방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평소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사건 사고가 잦은 지역을 등록해 놓으면 그곳에 접근했을 때 보호자와 사용자에게 알람이가 위험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시간보다 귀가가 늦어질 땐 보호자에게 귀가가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리는 기능도 더해져 있습니다. 창업 전 학원을 운영해오던 강 대표는 학생들의 늦은 밤 귀갓길이 항상 걱정이었는데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대처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 끝에 지금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기기 관련 지식이 부족해 아이디어만으로 제품을 직접 개발할 수는 없었는데요. 자신의 사업 기획서를 들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찾아간 강 대표. 창업을 위한 여러 교육과정과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지난해 시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인연이 된 여러 분야의 개발자들과 팀을 꾸려 기술부터 마케팅까지 전문적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강 대표 제품은 지난해 세계 여성 발명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24개국이 참가해 내놓은 300여 개의 아이템 가운데 대상을 수상하며 많은 전문가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국제발명대회 등 10여 개의 대회에서 상을 받으며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덕분에 마케팅 효과도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시제품 완성 후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현재 디자인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카라고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디바이스에 LED를 부착을 하고 케이스를 씌워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범죄 예방의 목적도 되고 이게 몰카가 아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강혜린 대표.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이 뛴다였습니다.